충청북도의 이의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충청북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직위와 절차 및 운영 등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청문회 조례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회 대상 직위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 기간,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와 답변 거부 등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조례 제정 전에는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와 협약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연구원 원장, 청주의료원 원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이렇게 4개의 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해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을 포함해 총 8개 기관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 전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제정 후에는 인사청문회 특별위에서 진행합니다. 도민이 대표인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청북도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이 건전한 경영과 경쟁력 제고를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